천구 홍익 정신을 타고난 천손족 우리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었으며 가장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한강 대동강 홍산을 잇는 위대한 고조선 민족을 창조하였으며 이 고조선 문명은 토인비오의 문명 설정에 의하면 슈메르 문명, 에집트 문명 다음으로 오래되고 크고 찬란한 문명이었습니다. 5500년 전 태어복귀 황제의 음양 이진법에 의한 8개오행 우주로는 주역을 낳고 유럽으로 건너가 새로운 한몸 시대를 여는 컴퓨터 개발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4352년 전 고조선 이래 우리 한민족은 중국의 중원을 2000년 동안 지배하면서 금문과 갑골 문자를 창조하였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2500년 전 다류세 문경 청동 거울과 금관 교구 비파형 동검 제작의 나노기술을 가진 우리 한민족은 유럽으로 건너가 그곳을 수세기 동안 지배하고 다양한 민족으로 분파되었습니다. 1900년 전 가야국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가 4대에 걸쳐서 일본의 천황 가문을 세웠습니다. 1400년 전 백제인들이 만든 세계 최고의 백제 금동 대향로, 1300년 전 신라인들이 만든 세계 최고의 성덕 대왕 신종, 785년 전 세계 최초로 발명한 금속 활자, 783년 전부터 16년에 걸쳐 제작된 세계 최고의 지적 문화재 팔만 대장경, 인간 실존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세계 최고의 걸작품, 일본의 국보 제1호인 미륵 방가사유상. 더 놀라운 것은 한글 위에 가림토 문자가 있고 가림토 문자 위에 녹도 문자가 있으며 그 녹도 문자가 세계로 퍼져나가 산스크리트, 라틴어, 영어, 한문, 한글 등으로 발전, 인류 언어 문자의 시원을 잃었다면 여기 오신 여러분은 과연 믿어지십니까? 이처럼 우리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었으며 가장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 민족의 혼이요 정신이자 뿌리입니다. 오늘 100년 전 3.1운동 독립선언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옆이나 뒤를 쳐다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위대한 한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 기창주의 한몸사회를 창조하고 유엔을 세계정부로 전환시키며 그 세계정부를 한반도로 유치해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참여 유권 분립,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 세계의 정치 중심국도 될 수 있습니다. Yes, we can!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열어갑시다!